안녕하세요. 국어 교사 박전현입니다. 오랜만에 녹음을 해봅니다. 오늘 정진균 교수님의 별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럼 별이라면 알퐁스 도데의 소설 또 황순원의 소설이 생각나는데, 정진균 씨는 별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 했을까요? 여기 별이 있는데, 이 별은 낮에는 보이지 않죠. 어두워야 제대로 볼수 있는 것이 바로 별입니다. 이 별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시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면 공감,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죠. 제 블로그에 오면 또 많은 자료들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처녀편의 자료들이 있는데요. 꼭 한번 봐주면 좋겠습니다. 진짜 국어 자료. 국어사 박전현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길잡이입니다. 어두워야 제대로 볼수 있는 별. 이 별을 통해서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사람들. 자, 정진규 별 해설. 자,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 읽었던 동화 같은 세상이 아님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힘들게 견디며 살아가는 이들도 많다는 것도요. 힘들다고 포기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자, 이 시는 힘든 상황을 어둠에 빛나는 별을 미래에 대한 희망에 비유하여 어려움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인데요. 자, 국어는 원리의 본문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자,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자, 꼭 기억하세요. 자,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힘겹고 고달픈 삶을 사람들을 향한 위로의 시선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시입니다. 자, 어두워야 볼수 있는 별의 속성을 전제로 대낮인 사람들과 어둠인 사람들을 대조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낮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잘 나간 사람들이겠죠. 어둠인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려움에 처한 사람입니다. 자,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사람들은 그 이상의 희망을 찾거나 꿈을 꾸지 않지만 힘겹고 고달프며 아픈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삶 속에서 희망을 찾고 꿈을 이룰 수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담담하면서도 단정적인 어조로 별, 어둠, 대낮, 사람들과 같은 시어들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으며, 자, 논리적으로 모순된 식구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시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시를 한번 감상해 보겠습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별들이 낮에 보이지 않잖아요. 자, 이 별들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존재로 희망, 소망, 긍정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자, 어둠은 슬픔, 절망, 답답함인데, 자, 부정적 이미지죠. 근데 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별들이 빛나죠. 자, 마땅하다. 어둠이 마땅하다는 단정적 어조로, 자, 이 별들은 어둠이 있어야 빛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대낮,
대낮은 여기 별을 이야기하는데 이 직접적인 별이 아니라 희망 비유적 의미의 별입니다. 밝음이고 긍정적 이미지입니다. 밝음 속에서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지금 대낮인 사람들 대낮인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들. 따라서 이 사람들은 별을 볼 수가 없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에 만족하기에 꿈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별을 볼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별들이 보인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을 찾는다. 이 시는 종교 의미로 단정적인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요 만이죠. 만이 이 보조사만을 통해서 어둠인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별들을 낳을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했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낳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뜻이죠. 어둠인 사람들만 볼수 있는 별들입니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 이어는 이렇게 한 구절인데요. 대낮인 사람들이 어둡다. 낮인데 어둡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죠. 이렇게 논리적 모순으로 강조하는 표현을 역설적 표현, 역설법이라 합니다. 역설적 표현으로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낮인 사람들의 어둠, 대낮인 사람들의 어둠을 강조함으로써 지금 어두운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행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서정시고 또 운문시입니다. 상징적이고, 별이라든가 어둠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다양한 비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겨운 삶 속에서 볼수 있는 희망과 꿈의 가치입니다. 특징은 반복과 상징을 통해 희망과 꿈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비되는 도시의 어둠과 별을 통해서 삶의 의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꿈을 갖자는 뜻이죠. 역설적 표현으로 희망을 볼수 없는 사람들이 더 불행하다는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단정적 어조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힘겨운 삶에서 발견하는 꿈의 가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상징적 시를 사용하여 별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활동하기 문제는 따로 문제은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제은행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장진규 시인의 별을 공부했는데요. 어두워야 제대로 볼수 있는 별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